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수중 생존자 탐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체 내 생존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군항장비의 기술과 성능으로는 최초 피해 평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경찰청 및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 생존성 확보를 높일 수 있는 선체 내 생존자 수색 및 물체 탐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복 선박의 선체 내 생존자 확인은 구조사의 참각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형 선박의 전복 사고나 침몰 선박에 대해서는 생존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선체 내 생존자 수색 장치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 탐지 기술을 접목하여 탁도가 높은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선박의 정음 센서를 부착하여 선체 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정음 센서는 선체에 효율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선박 재질, 선박 운영에 따라 부착형 기구부가 설계되었으며 잠수부의 휴대가 용이하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음 센서를 통해 획득된 신호는 대상의 경우 많은 지휘함으로 무선 전송되고 수중의 경우 초소형 해상 부위를 부착한 정음 시스템과 유선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획득된 신호는 주파수 범위를 측정 및 분석해 사고 선박 내 생존자 수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해역의 경우 탁도가 매우 높아 해양사고 발생 시 저시야로 인하여 수중수색 구조를 구조사의 육안이나 일반 광학 장비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수중수색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광학과 초음파 영상을 통합하여 가시화할 수 있는 한국형 음향소나 및 수중광학 장비와의 연동 기초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체 내 생존자 수색 및 물체 탐지 기술은 해양구조 수색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진단, 수중 공사 시 구조물 검사, 해양유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해양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사고에 대한 초동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조기 완료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투입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빠르게 생존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선체 내 생존자 수색 및 물체 탐지 기술 개발을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한국해양안전 분야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